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산 좋고 물 좋은 한 마을에 고집불통 욕심 많은 박영감이 살고 있었어. 그 악행이 어찌나 고약한지 아픈 노모를 모시고 사는 가난한 집에 찾아가서 나물죽이라도 끓여 먹으려고 아껴놓은 좁쌀 한 대박도 다 뺏어오고 젖먹이 아이가 있는 소장농 집에 가선 마지막 남은 감자 한 알도 뺏어왔지. 못되다 못해 악랄한 박영감을 속으로 아주 저지를 했어. 하지만 날이 가물고 농사가 흉작이 들수록 박영감의 악행은 더해져만 갔고 소장농들은 매일 모여서 박영감을 욕하는 것으로 억울한 마음을 풀어낼 수밖에 없었어. 아유, 귀신들은 뭐하나. 저런 놈 안 잡아가고 말이여. 인정머리라고 눈곱만고도 없는 놈. 에휴, 이러다 우리 다 굶어 죽지. 저놈은 집에서 어찌나 잘 처먹는지 피부는 아주 윤기가 철철철철 흐르는구먼. 하지만 그럴수록 급할 때 쌀 한 대박이라도 얻으려면 박영감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할 판이니 그 누구도 당사자 앞에선 찍소리도 못했어.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지. 심지어 가족들에게조차 소장농과 별반 다르지 않게 대하는 박영감은 혼자 앉아서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게 고기, 생선, 뭐 나물 등등 진수성찬을 차려먹는가 하면 아내와 삼남매는 쪽방에 따로 앉아서 나물 한 가지랑만 밥을 먹어야 했지. 그나마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었으니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당연히 남편과 아버지가 미울 수밖에 없었겠지. 특히 삼남매 중에서 막내딸은 태어날 때부터 다리 한쪽이 짧아서 늘 절뚝이면서 걸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딸이 태어난 것 자체가 수치스러웠던 박영감은 어릴 때부터 막내딸에게 심한 욕설을 일삼았어. 형, 부모 형제가 다 사지가 멀쩡한데 어디서 저런 것이 태어나서는. 그럴 때마다 민망하고 속상했던 막내딸은 그냥 자신의 출생 자체가 죄라고 생각하면서 죽지 못해 살고 있었지. 이를 지켜보는 엄마와 형제들도 늘 마음이 아팠지만 그 누구도 아버지 박영감의 폭언에 대항하지 못했어. 모든 부와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였기 때문이지 뭐.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가던 노승이 이 집에 들렸어. 목탁을 두드리며 부처님께 시주하십시오. 반드시 복이 올 겁니다. 라고 큰 소리로 말했어. 이 소리를 듣고 놀란 돌쇠가 재빨리 대문 밖에 서 있는 스님께 달려와서는 아이고 스님, 아우 이를 어쩐데. 아유, 얼른 빨리 가십시오. 여긴 시주 그런 거 없는 집입니다. 빨리요. 빨리 박영감님 하시면 큰일 납니다. 표정도 변하지 않는 스님은 들은 척만 척하면서 계속 목탁을 두드리니 안채에서 박영감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에이, 거 밖에 돌쇠야. 스님을 이리 메셔라. 이에 돌쇠는 깜짝 놀랐어. 그러면서 하늘을 한번 쭉 쳐다봤지. 아유, 오늘은 해가 서쪽에서 떴나? 스님, 우리 대감마님이 어떤 일일까요? 어서 가시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있는 박영감 앞에 갔어. 아유, 스님, 무슨 일로 저희 집 앞에서 그리 계셨나요? 부처님께 시주하십시오.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아유, 그런가요? 그럼 제가 덕을 쌓는 의미로 시주를 조금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주변을 두리번 거리다가 그 집 개밥그릇에 있던 뼈다귀 하나를 집어서 스님께 던져버린 거야. 세상에, 박영감 그러다 천벌 받아요. 영감 도를 지나쳤네. 진짜 못됐다. 박영감의 극악무도한 행동을 지켜보던 모두가 경악했지만 그 누구도 나서지 못했어. 하지만 스님은 여전히 평정심을 잃지 않고 오히려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나가는 거야. 감사합니다. 시주를 하셨으니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곧 염라국의 사자들이 들이닥칠 겁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이 말을 들은 박영감은 갑자기 불안감이 확 밀려들어왔어. 왜냐고? 염라국의 사자라 함은 저승사자를 말하는 거잖아.
그건 결국 박영감을 데리러 온다는 의미인데 그건 곧 죽는다는 뜻이지. 이 말을 들은 박영감은 깊은 씨름에 빠졌지만 애써 잊으려 노력했어. 그날 밤 닭도 울지 않은 새벽이 되자 깊은 잠에 빠져있던 박영감의 방에 갑자기 음산한 기운이 도는 거야. 그 기운에 잠에서 벌떡 깬 박영감은 괜히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 그때 문이 달그락달그락달그락. 겁에 질린 박영감은 그저 얼음이 된 것처럼 꼼짝을 할 수 없었어. 그리고 낮에 다녀간 스님의 말이 생각났지. 정말 저승사자가 온 건가? 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얀 백직장 같은 얼굴에 검은 도포를 차려입은 음산한 기운의 남자가 이렇게 허공에 떠서 박영감을 내려다보는 거야. 그 모습이 얼마나 섬찟하던지 숨 한 번 쉴 수가 없었어. 그렇게 얼어붙은 듯 차가운 눈빛으로 박영감을 쳐다보면서 점점 가까이 가까이 다가왔어. 그리고 눈을 딱 마주치자마자 이런 고약한 늙은이 같으니 그리 욕심을 부리며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네 인생이 온전할 줄 알았더냐? 넌 지옥행이 예정되어 있으니 그리 알거라. 며칠만이라도 선행을 베풀면 조금이라도 네 죄가 씻길지 모르니 처신 잘하거라. 그럼 그런 날 보자꾸나! 아침이 되자 근심이 깊어진 박영감은 어제 찾아왔던 노승을 찾아오라고 명령했어. 아휴, 돌쇠는 그 동네의 절이란 절은 다 뒤져서 어렵게 그 스님을 모셔왔는데 아니, 그 박영감의 행동이 어제랑 완전 딴판인 거야. 공손히 인사도 드리고 급히 부인을 불러서 스님 밥상도 잘 차려오라고 명령하고 말이야. 그리고 스님의 눈치를 싹 살피는데 스님, 어젠 제가 그냥 장난 좀 친 겁니다. 아, 참. 그 뼈다귀는 저희 절에 있는 바둑이에게 잘 전했습니다. 시주 감사합니다. 아유, 무슨 말씀을요. 그것도 그냥 장난이었던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그런데 무슨 일로 저를 찾으셨습니까? 아니, 글쎄, 어젯밤 스님 말씀대로 저승사자가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 금음날 저를 데리러 온다는데요, 스님. 저 정말 살고 싶습니다. 아직 회갑도 안 됐는데 죽는 건 너무 억울합니다. 남은 기간이라도 선행을 베풀며 사십시오. 그럼 전 이만 나무아미. 스님, 스님, 어제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 무슨 방법이 없겠습니까? 제가 살 수 있는 방법만 알려주신다면 제 재산의 반을 시주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네, 스님. 제발 꼭 알려주십시오. 그 약속 지키시겠습니까? 아유, 물론입니다요. 스님은 박영감네 재산을 시주받아 무너져가는 절을 수리도 하고 좋은 일도 하려고 마음먹었어. 그리고 그 방법을 알려줬는데 대신 죽을 사람을 데려다 놓는 거. 근데 이 박영감 대신 죽을 사람 있을까? 아니, 왜 그런 말도 있잖아.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누가 저 고약한 양반을 위해 죽겠어? 하지만 박영감은 너무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했지. 욕심 많고 고약한 그는 돈이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 찢어지게 가난한 소장농들에게 눈 한마디 뚝 떼어주면 대대손손 배불리 밥을 먹을 수 있을 테니 이걸 누가 싫어하겠어? 라고 생각한 거야. 아마 서로 죽는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갑자기 얼굴 표정이 싹 바뀌더니 스님, 이제 가보셔도 됩니다. 자,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 약속대로 시주는 하시는 거지요. 여봐라, 돌쇠야. 스님 가신단다. 쌀 한 대박만 가져오너라. 그리고 스님을 모시고 밖으로 나가선 아유, 스님. 솔직히 저 재산이 얼만데 반을 떼어드리겠습니까? 그건 애초 말도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방법을 듣자마자 돌변한 태도에 스님은 진노하셨어. 부처님 전에 거짓말을 하면 큰 벌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박영감은 재산의 반이 아닌 쌀 한 바가지 시주하고선 쳐다도 안 봤지. 아휴, 정말 재산이 그렇게 많으면 그 반을 주고도
뭐 먹고 사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죽기가 그렇게 싫다면서 거기서 또 욕심을 부려? 박영감 답 없어 답 없어. 그렇게 다시 문전박대를 당한 스님은 절로 돌아갔고 박영감을 지켜보던 자승사자는 그의 못된 마음에 혀를 내둘렀어. 날이 밝자 소작농들을 불러모은 박영감. 계획대로 논 한마지기와 목숨을 바꾸려고 했지만 그 누구도 나서질 않았어. 아니 박영감님의 사연도 딱하지만 누가 목숨을 대신 바치겠습니까? 아이들이 배불리 밥을 먹을지 몰라도 아비 없는 서름을 받지 않겠습니까? 아유 그리고 목숨값으로 한마지기가 뭡니까? 한마지기가 에? 결국 박영감은 대신 죽을 사람을 찾지도 못한 채 금은날이 가까워져 오고 있었어. 죽는 게 너무 싫었던 박영감은 그의 가족에게까지 아쉬운 소리를 했지만 말이야. 그동안 가족들도 당한 게 많았잖아? 아내와 자식들은 온갖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남편과 아버지 대신 죽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말했어. 뭐 자업자득인 거지. 그리고 드디어 금음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어. 대신 죽어줄 사람을 찾지 못한 박영감은 저승사자가 오기도 전에 죽을 판이었지. 그때 늘 구박만 하던 막내딸이 박영감을 찾아와서 제가 아버지 대신 죽겠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께 자랑스러운 딸이 되지 못해 죄송했습니다. 이렇게나마 자식이 된 도리를 하고 싶습니다. 갑자기 자기 대신 죽어줄 사람을 찾자 박영감은 너무 기뻤지. 하지만 차마 대놓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딸에게 고맙단 말만 연신했어. 와 이게 아빠야? 어 정말. 그리고 저승사자와 약속했던 금음날이 됐어. 막내딸은 치마저고리를 벗고 남자 한복으로 갈아입은 후 박영감이 자던 방에 누워있었어. 그러고 한참이 지나자 음산한 기운과 함께 창백한 얼굴을 한 저승사자가 나타났어. 그리곤 예고했던 대로 바로 박영감, 아니 박영감의 막내딸을 데리고 염라대왕님 앞으로 간 거야. 염라대왕은 다른 이들의 이승에서의 삶을 보고 사후세계에서의 삶을 판단하느라 아주아주 매우 바빠 보였어. 그리고 드디어 박영감의 막내딸을 만나게 됐지. 막내딸이 박영감인 줄 알았던 염라대왕은 이승에서 너의 사리 사욕만을 위해 주변인들을 불행에 빠뜨린 죄가 얼마나 큰지 아느냐? 어찌된 영문인지 대답을 안 하자 염라대왕은 이를 이상하게 여겼는데 막내딸은 자신이 답을 하면 이 목소리로 아버지가 아닌 걸 탄론하게 될까봐 입을 꾹 다물고 있었던 거지. 그 모습이 얄미웠던 염라대왕은 막내딸 얼굴까지 와서 유심히 쳐다보더니 글쎄 박영감이 아닌 걸 안 거야. 애띄고 어린 여자아이를 보고는 이승에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을 싹 들이댔지. 그러자 거울 속에선 박영감에게 괄시당하는 모습만 보였고 그런 아버지를 위해 대신 죽는 모습까지 보였어. 염라대왕은 그런 막내딸의 모습이 측은해서 물었지. 왜 아버지 대신 죽음을 택하느냐? 아버지는 저를 낳아주셨지만 제가 잘못 태어나 항상 속상해하셨습니다. 잘못 태어난 것도 죄라면 죄입니다. 그래서 속죄하고 싶었습니다. 누구나 욕하는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면서 자신을 차별하고 무시했지만 오히려 더욱 효심이 지극했던 막내딸의 마음을 어여삐 여긴 염라대왕은 다시 판결을 내렸어. 네, 너의 지극한 마음을 높이사 다시 이승으로 돌려보낼 터이니 부디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여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길 바란다. 여보라! 이 아이의 다리를 고쳐 이승으로 돌려보내고 박영감이 뉘우치는 기색이 있거든 앞으로 10년은 더 살 수 있도록 해. 주변의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여라! 그렇게 살아 돌아온 막내딸을 보고 깊은 깨달음을 얻은 박영감은 재산의 반을 시주하고 나머지 재산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욕심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고 해. 그리고 박영감의 마음이 한 번씩 해이해지려고 하면 저승사자가 나타나 잔뜩 죽었다고 하는데 너희들 그거 알아? 쓰레기 버리고 뭐 형제들끼리 싸우고 나쁜 짓 하는 거 염라대왕이 다 보고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지옥 갈 수도 있으니까 잘해. 구독 눌러 좋아요도 안
안 그럼 찾아간다.